안녕하세요. 시청자 분, 구독자분들, 미시카예요. 오늘은 조금 이제 특별하게 좀 색다르게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해봤어요. 바로 ASMR 리뷰.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이거 사이즈 좋고 세 개짜리 되는 거두 봉이고요. 칼로리하고 이제 몇 그램 104g에 칼로리가 530칼로리. 통밀 14% 코코아 원료가 2.8% 정도. 여기 딱 보면은 한 봉지당 265칼로리. 딱밥두 공기 칼로리인가? 뭐그 정도는 되긴 하겠죠? 이거 먹으면 아무래도 밥두 공기 뭐그 정도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나트륨, 뭐 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당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단백질 이렇게 들어있네요. 여기 보면은 와 진짜 딱 깔끔하게 뭐 들어있는지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무 알아보기 쉽게 적혀 있고 크기도 글자도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어서 쉽게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산게 아니고 이제 저희 엄마하고 동생이 이제 마트 홈플러스 갔다가 사온 거예요. 이거 한 1,000원 정도 줬을 거예요. 아직 한참 남았죠? 2020년 9월 25일. 거의 9월 26일 날. 그때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되네요. 거의 1년 가까이. 다음 거는 죄송해요. 영상 촬영하는데 엄마가 들어오셔서 괜찮아요. 뭐좀 해드린다고.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새우 마라맛 새우칩이었고요. 이거 제가 처음 본게 이제 신맛 안에 있는 롯데마트 갔다 왔는데 이거 원래 플라스틱 제품이거든요. 마라맛 새우칩인데 이게 새우 펠레가 64.45% 새우가 10% 들어있고 마라맛 시즈닝이 7.62% 마라맛 분말 46% 들었네요. 와, 이 78g에 450칼로리. 와, 이거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게 진짜 매운맛이 살짝 나요. 매운맛이 나는데, 막 그렇게 많이 매운 건 아닌데, 살짝 매운맛인데요. 그나마.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즐기시고, 적당히 즐기기 좋은 맛인 것 같아요. 여기 딱 보면은, 뭐가 들었는지 딱 표시가 돼 있네요. 새우, 펠레, 뭐, 타피오카, 분말, 뭐, 새우, 설탕, 정제, 소금, 마늘. 파문레인, 마라맛 시즈닝, 뭐 산초 중국산, 미립당, 비프 부스터, 부스터 베이스, 미분염, 토스티드, 뭐 오니언 파우더, 아스파트, 뭐 감미료 등등. 옆에 보면은 이제 칼로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30g당 175칼로리. 30g당 175칼로리면 거의 한 60g. 60g만 먹어도 아마 밥, 그죠? 두 공기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공기 가까이 되지. 한 공기 반 정도 되려나?
나트륨, 뭐 탄수화물, 당류 다 들어있네요. 콜레스테롤은 0%, 단백질은 0.2g, 0.5g, 1%. 지방이 훨씬 많고, 그 다음으로 이제 포화지방 다음으로 이제 지방. 어떻게 해서 지방은요? 이게 그러니까 총 내용량당이고, 이거는 1일 기준인가 봐요. 딱 그거만 쓰셔야 돼서 내가 어디서만 샀더라? 아, 미치푸드라는 데서 만들었구나. 강원도에서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와, 진짜. 꽤, 여기가 더 만들어서 오네요. 어쨌든, 이거는 진짜 추천드려요. 가격이 이게 1,000원밖에 안 했거든요. 아니, 1,000원인데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강추해요, 제가. 강추, 강추. 한번 뜯으면 멈추지 마. 뭐 어쨌든 이거는 진짜 강추드려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말고 새우칩이 있는데, 올리브라이스 제품 중에 2,000원짜리 있는데, 그거는 약간 버터 갈릭 맛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하고는 맛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그거는 맵지 않은 맛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컵프로스트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600g짜리고요. 총 칼로리는 2320칼로리 정도 되고요. 네, 옥수수가 68% 들어있고, 이거는 제가 좀 할인해서 세일 할때산 거라, 네,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저렴할 때 제가 샀어요. 원래는 이 가격에 안 팔죠. 네, 원래 이 가격에 안 팔죠. 이 가격에 절대 안 팔죠. 네. 원래 이 가격에 절대 안 팔죠. 가격은 1,980원에 600g에 샀어요. 이게 1회 섭취량이 30g 정도 되니까 총 20번 먹을 수 있는, 30g씩 먹으면 10번이면 300이잖아요. 이거, 예, 총 이제 20번을 먹을 수 있는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진짜 너무 저렴하게 사가지고, 예. 100g당은 이렇게 되고요. 맨날 30g당. 딱 그게 기준이 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저도 이거 세일할 때 사가지고 진짜 너무 오랜만에 사본 것 같아요. 컴프로스트. 이게 컴프로스트 말고 컴프라이트도 있잖아요. 이게 양대 산맥이죠. 같은 회사 제품은 아니지만 회사 자체는 다른데, 이름이 앞에가 콤프로스트와 콤프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는 약간 좀, 이게 뭐지, 예, 봉지 같은 게, 하나는 콤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봉지가 투명 봉지잖아요. 그래서 안에 딱 내용물이 보이는데, 콤프라이트는 이제 안에 내용물이 딱안 보이게끔, 은박지 같은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이게끔 해가지고 뜯으면은 이제 내용물이 보이는 거고요. 컴프로스 같은 경우는 안 뜯어도 이제 안에 내용물이 딱 보여지니까, 예, 아무래도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엄청 저렴할 때산 거예요. 세일할 때. 예, 식자재마트에서 1,980원 할 때. 이거 제가 앞에 이거 두 개를 샀어요. 이거 한개더 있었는데, 하나는 한 통은 다 먹고요. 예, 한 통은 다 먹고, 이제 한통 남아있던 거죠. 아직 안 먹고. 우유 사오면은 이제 다 먹으려고, 예, 갖고 있었던 시리얼이죠. 이거는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가격에 안 파니까,
원래 CD 600g짜리가 1980원 이내가 없죠. 보통 이 정도 양이면은 보통 한 예, 4,000원 정도, 4,000원 이상은 줘야 되더라고요. 4,000원 가까이는 줘야 된다고. 예, 4,000원 이상은 줘야지 살수 있더라고. 가격이 4,100 얼마? 4,200원 돈인가요? 뭐 어쨌든 간 콤프 라이트도 예, 4,000 얼마 정도 할 거예요. 저 정도 양이면 진짜. 요새 그래도 좀 약간 저렴한 식으로 이제 PB라고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600g짜리인데 3,480원인가요? 뭐그 정도 나오고 뭐 이제 올리브영스 같은 경우는 3,000원짜리 있고요. 600g짜리는 아니고요. 한 예, 한 400g이나 500g 정도 되겠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예. 400g, 500g 정도 되겠죠. 어쨌든 한 3,000원 정도 살수 있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좀더 저렴한 시리얼이 있는데 그거는 한 2,4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봉지에 들었는데 한 100g? 100g인가요? 한 예, 그 정도 100g 조금 넘으려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 하는 걸로 예. 좀살 수가 있겠다. 그거는 한 예, 100g 좀 넘는데 한 1,000 얼마, 한 2,000원 얼마 정도 살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정확한 거는 이제 모르겠지만요. 그게 가격마다 달라요. 진짜 가격마다 다른 것 같고 진짜 네, 가격만 너무 다른 것 같고. 그 저는 거의 100g당 300원, 330원 정도에 구매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좀 저렴할 때, 좀 세일할 때만 저도 사다 보니까. 아유, 비싸면 저도 못 사죠, 웬만해서는. 네, 비싸면 저도 못 사죠. 아무래도. 네, 비싸면 저도 당연히 못 사죠.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또 이렇게 ASMR처럼 리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거는 이미 제가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예, 딱히 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서 그는 소개 안 하려고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신청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뭐 ASMR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리뷰 이런 거 있으면은 예 댓글에 추천 같은 거좀 많이 해주셔도 돼요. 예,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 많이 해주시고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하이.